아,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자고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입니다. 물을 틀면 아마존 강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빨 닦을 때는 생수로 이빨 닦아요. 와, 깊이 진 꽃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지금 새벽이에요. 야간이 아니라, 야간인가, 이게? 자, 여러분들, 저희는 새벽부터 돌고래를 보러 갑니다. 이제 강에 사는 아마존 강 돌고래인데, 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이제 보호종이고, 개체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해가지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고래가 분홍색이라니. 아마존에 사는 돌고래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와, 왜 이렇게 일찍부터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쁩니다. 아마존 2일차. 잠은 한 4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여러분. 아, 돌고래 피닝 타임이 똑같아요. 새벽이랑 똑같이 오후 늦게 똑같다고 합니다. 물고기들 피닝 타임에 돌고래도 같이 피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활발해지니까 그때 먹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상태로 무한 대기입니다. 이제 돌고래들이 먹이 활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아마존강 돌고래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실제로 많은 어부들이 얘네들을 남획해가지고 멸종 위기 종까지 돼서 개체 수가 엄청 급감했다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조금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심심치 않게 며칠 동안 노력을 하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도전이니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진짜? 발견해서? 오! 자, 여러분, 피플 돌고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로? 아니야, 좀 아닌가? 아무래도 돌고래들이 경계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점프하는 거 눈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촬영이 안 될 정도로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네요. 지금 신기한 게, 저기서 운전을 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뺑뺑 원을 돌리면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여기 물결 보이시죠? 그 이유가 지금 돌고래들이 가운데 있는데, 이게 가운데 이제 돌고래를 모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먹이 피딩도 잘 하게 하고 잘 보이게 하려고. 와, 근데 저기 안개 낀 거 보여요? 저기 나무에? 와, 저거 진짜 이거 아마존이다. 와, 진짜 멋있다. 잡지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거. 그러니까 저 배 하나 지금 딱 떠 있는 것도 완벽해.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그림. 와. 아,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새벽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아침이거든요. 아, 피딩 타임 끝나면 안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어. 지금 무한대기 타고 있어요, 서로. 찍고 있어요, 계속. 잠깐 숨 쉴 때만 잠깐 올라오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힘드네요. 포착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발 사진으로 대체 안 하기를, 제발. 사진 대체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여러분, 정말 아쉽죠? 아, 사진으로 정말 대체하기 싫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6일, 7일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꼭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썩은 나무들 부시면은, 그 코코넛 웜이라든지, 정말 대형급의 하늘수 유충들이 채집이 되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시죠? 우와. 바나나 잎이다, 바나나 잎. 이야, 이거 잘라가지고 집 지어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한번 만져볼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리얼리티. 오, 말랑말랑해. 누르면 소리 들려요? 오, 눌립니다. 지금은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와, 이거 뭐야? 저 뭐야? 여러분들, look at this. 저거 아마 개미집일 겁니다. 신개미집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것도 한번 해체를 한번 해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나중에 해볼게요. 저기 종종 보이곤 했었는데 오, 낮에 보니까 잘 보이네. 자 여러분들 지금 총알개미는 보셨잖아요. 그리고 입궁개미도 보셨는데 입궁개미 대군체는 아직 못 보셨습니다. 입궁개미는 실제로 자연에서 굉장히 많은 이파리들을 잘라서 그것으로 영양분을 삼아서 이제 재배를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뭐니뭐니 해도 군대개미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근데 군대개미 병정개미가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롯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저기 산 깊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제는 그냥 변두리 그냥 주변만 둘러봤었거든요. 와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커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설탕에 개미가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추가되어 있어요. 와 진짜 있네. 개미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밥 먹자. 오 좋습니다. 그래 뷔페식으로 잘 나와요. 흰개미 잡아먹을까? 흰개미라고 그지? 아까 남이 달려있던 거. 오 야 뭐야 야 잠깐 오 도망가. 아니 뭐 있는데? 흰개미인 줄 알았는데 아 건드리니까 뭐가 날라다니네. 여러분 벌새를 발견했습니다. 오 야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 벌새가 순간적으로 호버링 하잖아요. 야 아마존 벌새 야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와 진짜 너무 빠르다. 보통 많이들 착각하시거든요. 한국에 벌새가 있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그 벌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박각시라고 하는 나방이 있습니다. 벌새처럼 호버링이라 해서 제자리에서 비행을 하거든요. 저게 벌새랑 굉장히 흡사해서 박각시 나방 보고 헷갈려 합니다. 박각시 나방도 실제로 이렇게 꽃에 있는 꿀을 따먹고 벌새도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게 흡사해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깊은 아마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혈제. 나 못 들었어요. 지혈제 역할을 한대요. 아 지혈제. 그럼 저 나무를 좀 생각해놔야 되겠네. 저 나무가 만약에 여러분들 다치면은 저 잘 봐주셨다가 짜가지고 아니면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아 여보 이게 지혈제. 와 진짜 망 같았으면 이런 거 다 부시고 싶다. 와 진짜 너무 습해요. 지금 점심에 더 가까워 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제일 뜨거울 때 조금 미끄러워요. 맛있어. 뭐야? 아 풍뎅이네. 그냥 풍뎅이에요? 사진벌레 부치. 어디 사진벌레 부치. 부치 있어? 네. 사이에 깨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야 아마존 사슴벌레 부치. 아 이건 사슴벌레나 이거 부치류죠? 네네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늦으면은 이런 데 영화 보면 먼저 죽어요.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보이즌. 아 와 이게 버섯 이거 봐봐. 저 이게 독버섯이래요. 절대 건들지 말아요. 아예 돈터치라고 합니다. 둘이 같이 빠져라. 오케이. Poison tree? No, made for this like a spear. 아, spear? Yeah, high extraction the further long poison. This is German. Yeah. 이걸로 사람을 뭐 죽일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굉장히 뾰족합니다. 와, 이게 진짜 정글이네. 여태까지 다녔던 나라와 정글들을 가봤지만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이곳이 최고입니다. 왠지 저런데 코코넛 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코코넛 웜이라고 여기서 많이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 통통한 애벌레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도 팔긴 하는데 이런 데서도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힘드시겠다. 이걸 27년 하셨대요. 27년? 27년. 아. 지금 나이가 48. 아 딱 20대 초반부터 하셨구나. 네. 우와 이게 팔입니다. 보이시죠? 왕팔이야 왕팔이. 와 딜리셔스. 하이 와 your left. Why your left. 와, she's comedian. 와, 보여주세요. 오, very cute. 와, 여러분 이게 파리매? 이건 생긴 건 파리죠? 파리매나 파리 같은데? 우와, 엄청 큽니다. Try. No, try. Try.
어제 먹었던 개미. 와, 여러분 바로 입궁개미입니다. 와, 이게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이게 계급이 되게 많은데 다 일개미들만 있어요. 병정은 중간에서 지키거든요. 얘네가 왜 입궁개미냐면은 실제로 이 나뭇잎을 둥지로 가져가서 영양분으로 버섯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올라왔어. 꿀샷. 입궁개미가 병정개미가 한 3cm 정도 되는데 여왕개미가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병정개미들은 대략적으로 막 수십만 마리 이상까지도 커지는 대군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잎사귀를 여기로 들고 들어가는 건지, 아, 이게 근데 통로구나. 우선은 입궁개미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총알개미도 보셨죠? 그 친구 말고도 군대개미를 이따가 함께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웜? 오! 오! 야! 잇, 잇, 잇! 아, 쿠쿠! 하겠어, 하겠어, 하겠어! 오! 아, 뭘다 먹으래! 저 인도네시아에서 먹어봤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지금 굉장히 부담됩니다, 지금.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여기 약간 우유 맛이 난다는데, 한번 먹을게요. 초베르. 진짜 괜찮아요. 에이. 아, 진짜, like milk. 집이 나올 거예요 일단. 근데 진짜 괜찮아. 응? 응, tastes good. 크림. Hey, Israel. Israel. You can try. 와, 진짜예, 진짜. Captain. Captain. 아니야. YouTuber. 크림. 오케이. 오, very good, very good. 크림. 아, 나 나. 오, 크네. 저희 밀리패드인데 이 가본 밀리패드예요. 오야, 오야, 진짜 이거는 키울만 하다.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키울만 할 것 같아. 와, 진짜 아마존 오자마자 좀 깊은 데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종이 확실히 바뀌면서 좀 특이한 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캡틴, have you seen electric eel? 아, 예? 어? Really? 어, 진짜? 연장어 여기 있다는 거야? 어, 여기 근데 가재도 있겠다. 진거미 새우랑. 오오! 어, 왓챠. 갈게요. 미끄러운데?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어디? 와. 가자! You want something too? 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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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 it's Korean monkey. Yeah, yeah, oh. 아, 야, 오, 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시그널 500m까지 돋네요. 와, 그러면 주변 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여기 쿵쿵 소리 나면 이 소리에 따라 찾아와야 돼. 찾아올 거죠? 근데 계속 쿵쿵을 해서 한 1000번 쳐야 될 것 같은데? 들리는데, 아, 내일 아침에 갈까? 무슨 리저드예요? 어디 있죠? 어? 뭐야? 저 리자드 한 마리 나왔는데 이거 카멜레온 리자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부모님 샵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리자드입니다. 안 물죠? 얘가 지금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잡을게. 네. 잡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이거 뭐야? 우와. 오. 오, 이거 뭐야? 귀여워. 야, 뭐야? 길들이기 완성. 얘 죽은 척한 거죠? 그쵸. 야, 다리 봐봐. 올라와봐. 다리 엄청 리얼하게 합니다 지금. 죽은 척. 야, 뭐야 이거? 와, 진짜 순해요, 여러분. 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랜턴이. What's up? What's up? Yeah. Belly. I'm here. Belly. Can you breathe? 하지 마. 네, 붙일게요. 네. 릴리즈. 자, 릴리즈 할게요. 놔줄게요. 릴리즈. 떨어지기 직전에. 아, 도착했어요. 살았다. 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뜻깊게도 뭐 입궁개미라든지 아니면 갑충류, 다양한 개미들, 다양한 생물들을 안전하게 본 걸로 만족을 합니다. 아마 점심을 먹고요, 여러분들 오후에는 아마 타란툴라 초점으로 해서 타란툴라를 직접 잡아보고 저녁에 먹어보는 시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안녕. 아유, 기지개 폈어. 아유.